준결승 제2경기 호주 유니티 주짓수 리바이 존슨. 이제 반대편 시드 선수들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리바이 존스가 입장합니다. 어드밴티지로 브라질 루나를 꺾고 올라온 리바이 존스입니다. 오스발도 몰지뇨. 예, 맞서는 오스발도 모이지뇨 선수입니다. 네, 서브미션으로 이상현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오모플라타에서 안바로 전환해서 멋진 서브미션 승을 거둬냈습니다. 네. 경기 출발합니다. 자, 먼저 압박한 오스발도. 둘 다 가드 게임이 상당히 강한 선수인데요. 예. 누가 먼저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바로 잡기를 시도해봤던 리바이 존스입니다. 네, 하지만 거리가 멀었죠. 갑자기 확 들어가지 않고 네, 간을 봤습니다. 예. 자, 둘 다 더블 가드. 리바이 존스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네, 먼저 일어났는데요. 자, 더블 가드로 보지 않았죠. 이제 이 과정에서 리바이 존스가 좀 어떠한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될지. 네, 지금 둘 다 또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예. 자, 다리를 먼저 만들고 있죠. 포지션 만들고 있는 모이징요. 자, 한쪽으로 풀어 눌러주면서 압박합니다. 리바이 존스. 네, 하프카드. 자, 모이징요고요. 자, 절대 목깃을 잡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이징요. 네. 깃을 잡긴 했는데 리바이 존스 자세가 무너지지 않았죠? 네. 네,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모두 신중합니다. 다시 목 쪽으로 가는데 모이징요 선수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4강전이 엄청 동적이었다면은 예. 이번엔 엄청 정적이네요. 예. 그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주짓수는 자유죠. 네. 예. 마음대로 자신의 스타일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아, 네, 패스 시도하죠. 리바이. 하지만 네, 네, 모이징요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계속 가드를 단단하게 잡고 있죠. 네. 패스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바이의 옷깃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네. 모이징요. 다시 팔꿈치 쪽으로 다리를 끼워 넣습니다. 네, 교착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자, 뭐 리바이 존스 딱히 지금 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뭘 하는지 계속 보고 있죠. 저러다가 한순간에 뭐가 터져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라소가드 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빠르게 팔을 뜯어냈습니다. 네, 스피드를 좀 올려봅니다. 리바이 네. 존스. 자, 패스 시도. 예, 옆쪽으로. 네, 왼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모이징요 잘 막아냈습니다. 서로가 뭘 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역으로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수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수싸움의 개수도 네, 벨트가 올라가면 늘어나게 되니까요. 네. 아직까지 0대0입니다.
저 오늘 시합 중에 가장 네 수싸움을 많이 하는 시합입니다. 예. 자, 하지만 두 선수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왼쪽 라소가드 집어넣는 모이징요. 네. 아, 네. 하지만 리바이 바로 빼냈죠. 자, 리바이 선수는 네, 특별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은 큰 기술에 걸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게 들어온 바로 빼내죠. 예. 그리고 원하는 포지션을 잘 찾고 있습니다. 자, 원래 네, 그라운드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리바인데 지금 탑을 잡고 있거든요. 자, 라소가드 왼쪽 예. 들어갔죠, 모이징요. 가드를 잡아주면서 움직임을 좀 제어하고 있습니다. 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분 네. 5초 남았습니다. 네, 압박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모이징요를 떨쳐낼 만큼의 압박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자, 뜯어내면서 뭔가를 좀 시도하려는 리바이 존스인데요. 네, 남은 시간이 2분도 안 됩니다. 자, 압박을 펼치기에는 모이징요 선수의 힘도 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라소를 꽉 잡고 있습니다. 아까 존스가 두세 번 정도 빼냈었는데 예. 네, 저게 빼는 것도 체력 소진이 엄청 심하거든요.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네, 다리가 한번 들렸었죠, 리바이 존스. 이제 라소를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모이징요가 먼저 라소를 빼고 다른 움직임들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예. 네, 양 발을 가슴에 붙이고 있습니다. 누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자, 1분인데요. 자,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리바이에게 다시 라소가드가 걸리거든요. 네. 저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일단 발을 네. 이용해서 리바이 전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모이징요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자, 모이징요는 자 동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지가 않거든요. 네. 자, 시간도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몇 초가 남았다고 세컨 측에서 전달했습니다. 네. 다시 라소 잡혔고요. 예. 네, 모이징요는 딱히 넘기려는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실적 시간 확인했어요. 9초, 8초. 오른쪽, 왼쪽. 자, 돌아줍니다. 아,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시도는 하고 있지만 양쪽 다 잡혔죠? 그렇죠. 네. 팔을 빼냅니다. 아하.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훨씬 더 패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쪽은 후반의 리바인데요. 판정이 어떻게 날지 또 어려운 판정이 예상이 됩니다. 예. 두 경기 연속이네요. 누가 네. 올라가게 될지, 누가 루테스를 만나러 가게 될지. 어. 자. 만장일 치죠. 본 경기는 심판 판정에 의한 모이징요 선수의 승리입니다. The winner by judges decision is Osvaldo Moisinho. 오스발도 모이징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리바이 선수 블랙이 되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세계의 벽은 높습니다. 네. 정찬성 선수와 아내분도 같이 와 계시고요. 김동현 선수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수준의 가드였습니다. 리바이 존스가 뭔가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했었었는데
방어가 정말 뛰어났던 모이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바이 존스 초반에 힘 많이 안 쓰고 네 눈치를 좀 봤었는데요. 예. 마지막에 뭔가 해보려 했지만 가드가 너무 단단했습니다.